안녕하세요. 달갱 꿀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 열화현상이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열화현상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코네 로즈가 열화현상이 살짝 있죠. 요 아이들 이렇게 만져보면은 아주 단단하게 튼튼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요런 아이들은 뿌리에는 이상이 없고 이렇게 겉에 열화현상이 있는 아이들은 갑자기 너무 뜨거우면은 익는다고 하죠. 이렇게 열화현상이 위에서 나오거든요. 이런 위에서 올라온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회복이 되는데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뿌리에는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 뿌리에서 오는 거가 아니고 위에서 너무 갑자기 뜨거웠을 때 서서히가 아니라 갑자기 얘가 뜨겁다고 느꼈을 때 이런 열화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창들에서 많은 것 같아요. 다육이에서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창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알파소 드림이에요. 알파소 드림도 이렇게 멋진 모습을 하고 있는데 살짝 성장을 한 모습이 보이죠. 알파소 드림도 이렇게 있고요. 제가 부사마리아 요 자구를 구입해서 놓았던 아이거든요. 이게 살짝 틀어지네요. 여기가 자구가 나오려나요? 이렇게 살짝 틀어졌어요. 요쪽이 성장률이 조금 빠른 듯 합니다. 요쪽이 성장률이 입장을 보니까는 요쪽이 성장률이 살짝 늦은 것 같아요. 치와와 금도 사장님이 선물을 해주셨는데 이쪽 금 쪽으로 있는 쪽이 살짝 이쪽은 금이 지금 없거든요. 요쪽으로 금 쪽으로 있는 아이가 요렇게 살짝 입장이 무름은 아니에요. 말라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그냥 놔두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금 쪽 있는 쪽이 변이가 이렇게 됐죠. 이거 사장님이 키워보시라고 주셨는데 이렇게 금쪽으로 살짝 기울어졌어요. 요 금쪽이 없는 쪽이 괜찮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입장도 이렇게 변이가 왔어요. 금으로만 된 게 아니고 입장도 변이가 왔어요. 이렇게 한쪽만 들어가져 있어도 키우다 보면 쭉 돌아서 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치와와 금의 또 특징인가 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장님도 키우시다 보니까는 한쪽만 금이 들어갔었는데 쭉 삥 돌아서 금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한쪽만 있는 아이 선물을 주셨는데 입장이 변이가 왔죠. 네, 이렇게 무름 살짝 오네요. 무너지지 않으면 좋은데요. 무너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모습이랍니다. 금이 없는 쪽이 조금 더 건강하죠. 이 샴페인도 선물을 주셨는데 특이하더라고요. 샴페인이 레꼬 샴페인이라는 아이예요. 레꼬 샴페인이 이렇게 이제 자구를 사장님 거 이제 매니아 때 키우셨던 거를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멋있다 그랬더니 자구 떼어놓은 거 있다고 이렇게 자구를 선물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많이 컸어요. 레꼬 샴페인이라는 아이가 있네요. 또 필요하신 분들은 사장님한테 자구 있나 한번 여쭤보세요. 이렇게 자구를 선물 받은 아이고요. 이 아이도 선물을 받은 아이죠. 이름을 한번 봐야 돼요. 저도 이름은 기억을 못합니다. 에스크린 금이라는 아이의 에스크린 금을 선물을 받았어요. 지금은 요 자구를 떼어서 이렇게 성장을 시켰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은 특별한 거는 잘 모르겠죠. 이 자구예요. 엄마 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스크린 엄마 몸인데요. 금이에요. 이렇게 묵은둥이는 이런 모습 정말 특별한 금이죠. 이 아이들 자구 있어요.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자구를 사장님한테 다육도 사장님한테 여쭤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를 자구를 얻은 상태이거든요. 이 아이도 살짝 노랗게 되어져 있는데 여름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구들은 아무래도 환경이 좋아도 이 뿌리가 일단은 건강하지 않게 뭐 튼실하지 않기 때문에 또 조금 위험성은 있거든요. 이게 몸값이 거한 아이고 귀한 아이들수록 조금 여름에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잘 견뎌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살짝 노란 게 하나가 생겼답니다. 그리고 금들도 있어요. 마리아 금 철화예요. 철화 금. 금들도 여름에는 잘 견뎌야 될 텐데요. 이렇게 있답니다. 금 철화 그 다음에 금
금. 이렇게 처음에는 철왕과 하더라도 다육이들 보면은 이렇게 철왕과 해서 보면은 이렇게 또 분리가 되더라고요.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도 마리아 금이에요. 마리아 금. 이 아이도 이렇게 있답니다.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상태예요. 금이 이쪽은 조금 팔았네요. 조금 덜 들어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철하고 금하고 있고요. 이렇게 자구를 구입한 아이도 있고요. 선물을 해주신 아이들, 일단은 베란다에 못 가니까 여기에다가 일단은 이렇게 맡겨놓은 상태이고요. 자구를 구입을 하나씩 했어요. 착한 가격으로 이제 구입을 하나씩 했는데요. 요 아이들은 자구를 커팅을 했기 때문에 그 자국이 표시가 나죠. 이런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지금 이제 뿌리가 내리고 있는 자리에 잡혀 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요런 아이들은 이제 회복이 되겠죠. 이렇게 자구를 구입한 아이고요. 타지마을도 자구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타지마을도 우리가 또 구입을 하려면 요런 아이들은 조그만 아이들도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타지마을도 자구를 착한 가격으로, 다 착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자구들은. 그래서 자구는 자구, 타지마을 자구하고 임페리얼 자구를 이렇게 착한 가격에 하나씩 구입을 했어요. 다육이들 키핑장에서도 물은 다 빠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파이어필라가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을 싹 뺐어요. 이 분작도 그렇죠? 분작도 물은 다 빠졌어요. 이렇게 분작도 있는데 빠졌고요. 콩치아도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완전 초록색으로 되어져 있죠. 이 아이들 살짝 웃자라는 듯 한 단계 커주려나요? 앙블리가 이렇게 살짝 웃자라는 듯 요 꽃대인지 자구인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꽃대일까요? 자구일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송이송이가 맺혀 있으면, 꽃송이가 맺혀 있으면 꽃인데, 오, 아이도 이제 이렇게 커팅을 해서 꽃이 핀다 하더라도 커팅을 해서 꽃대 번식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구가 지금 목대에서 이렇게 나와서 요 아이들 성장을 해주면 좋겠어요. 여름에 잘 버텨주면 너무 감사하겠죠? 이 아이는 살짝 컸네요. 잘 버텨주면 군생으로 앙블리가 되어가지고 아주 빨간색으로 물들면 너무 예쁠 텐데요. 이런 모습이랍니다. 활루는 그래서 여기 이 부분만 약간은 균이 침범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뜯어주고 여기에다가 살충제를 뿌려주었거든요. 근데 아직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여름 더 지나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요 아이로만 해도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간혹 한 번씩 보면은 물음이 살짝 온 거 그 아이들만 제거를 해주면 요 아이들은 또 잘 살기도 하더라고요. 루뚜도 요 아이가 지금 가운데 생장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루뚜가 보이실 거예요. 생장점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군생으로 돼 있는 아이를 샀는데 이게 루뚜인지 루뚜이겠죠. 루뚜라고 해서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장점이 살짝 엄마 몸이 없어지네요. 자구들은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크리스티 뷰티인데요. 크리스티 뷰티도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여기 라쿠아분에 심어주었는데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지금은 환하게 웃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프릴도 있으면서 백분도 있으면서 조금 까다로워서 몸값이 있을까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크리스티 뷰티도 있고요. 지금 살펴보니까 가는 아이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해리와슨 백금이죠. 아이들도 물들면 빨갛고 예뻐요. 촬영하다가 영상이 끊어졌는데요. 요즘은 방울복랑이나 방울복랑금이 그래도 색감이 예쁜 듯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